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2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 말씀, 기도, 전도라는 그 사모늘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사모늘 양식을 애포용지에다가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제 상단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스 2장 17절, 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참 율법으로 사문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교사님들도 참 계셨거든요. 여러분은 야고보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스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그것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행함은 영어로 영어 번역으로 액션 행동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 여러분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어, 우리가 아침에는 또 낮에는 또 밤에는 우리의 삼 집중 어, 그리고 후대와 치유와 이삼칠세 가지들 이를 위한 금톨시대 여기에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삼집중세가지들 이를 위한 금톨시대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라는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데자뷰라는 말 아십니까? 데자뷰. 이미 본 것이라는 뜻의 프랑스 단어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나 또 처음 보는 대상이나 또, 처음 접하는 장소 따위가 낯설지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대잡이라고 하죠. 혹시 예전에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청년 때 멍하니 있다가 뜬금없이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러고 있지? 내가 어떡 하다가 교회로 왔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주전 1,400년 경에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도 신기하지만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된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산해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약 2600년 전에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더 신기한 것이요. 1400년 더하기 2600년은 4000년. 그리고 지금이 2000년 되니까 더하면 6000년. 약 6천년 전에그 일을, 그 사건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믿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세계관을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인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구나 라고 보여지십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 복음의 대자뷰 있으십니까? 복음의 대자뷰, 무슨 말인가 어렵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고요.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잡유라는 말은 이미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이미 내게 계시하신 것으로 나시 이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나디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라는 나의 정체성이 나시 있기 위해서는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는 현장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교회의 병폐가 있다면요. 사단이 왕노릇타고 있는 현장을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더욱더 많이 느껴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전도 선교는 외치지만 현장은 갈수록 더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 보입니다. 현장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현장이라고 말하는데 현장이 무엇입니까? 현장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사단의 잡힌 인생을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설 때. 이번에 설때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하고 가문의 가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해줬거든요. 제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차남입니다. 가운데거든요. 큰아버지는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딸도 있었지만 그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제 형들이에요. 그런데 큰형은 중학교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고요. 또 작은 형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아버지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요. 제 사촌 동생이죠. 제 사촌 동생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차츰 차츰 시력이 잃어가는 정말 세상에는 더 보기 드문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지금 23살인데, 여번쓸때 어,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실명이 돼 가지고 올해 대학도 휴학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청각이나 후각이나 감각이 있을 건데, 20살, 20살에 넘어서 실명이 되니까 참더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진짜 치유 많이 됐습니다. 뭐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 저거든요. 어, 저는 이런 가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보고만해서 만남을 주시고 또그 그, 그 만남을 통해서 또네 명의 자녀를 주시고 그네 명의 자녀가 RUTC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우상 배경 속에서 사단의 운명에 완전 잡혀 있는 그 가문 속에서 내 인생과 우리 후대의 인생 우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이익어요. 익숙한 복음의 대자부로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나와 후대 그리고 가정 가문을 편집하면요.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란 어, 저는 목사니까요. 이 시대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이삼치를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배경이든, 또 어떤 현장이든,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면... 나의 CVDIP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CVDIP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를 24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락방이든 지교의 현장이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400년간의 역사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너를 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부르심의 비밀,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해와 달과 해와 달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한 별은 자신을 제외한 훗날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평상시 현실과 환경에 잡히지 않고 깊은 묵상 속에서 부르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에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에굽의 총리에 대해 자기 성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잘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는 가운데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미지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라는 3시대를 시작으로 나의 시부의 대합피가 있어야 우리는 7대 망대를 가지고 3집중을 통해서 24할수 있습니다. 7대 망대를 가지고 3집중을 통해 24 하게 되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임금이 아니라 임금 노릇, 왕노릇 한다고 하죠. 왕노릇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우리는 사단이 세상 임금,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함께 신약 성경 가운데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잘 표현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단은 시대 시대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한 현장의 전략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즉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죠. 공중이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 그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은 많은 사람, 군중을 말합니다. 대중을 말합니다. 어, 여러분, MBC, KBS는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어, 공중파라는 것이 전파가 공중으로 다닌다고 해서 우리 공중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파를 가지고 공중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은 공중파가 아니죠. 넷플릭스 이런 건 공중파가 아니죠. SBS 방송이 지금은 공중파였지만 1990년대 말에는요,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문화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과 또 각종 미디어 그 속에 있는 허간 문화로 그 권세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갈수록 더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래 현장이 보이십니까? 1980년대 초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가 이제 마징가 제트, 그리고 로버트 태권브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징가 Z라는 로봇과 태권부이는 조종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징가는 고철 그 로봇의 주인공 세돌이가 마징가의 두의 역할을 하는 날개 달린 인공지능 비행기를 타고 마징가 머리에 탑재하면 인공지능 로봇 마징가 Z가 되는 방식이었고요. 태권부이는 주인공 후이가 태권부이라는 로봇과 인간의 뇌를 연결 시켜서 태권도 동작을 취하면 로봇이 그 동작을 따라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만화들이 등장하고 난후 40년 후 실제로 마징가 제트와 태권 V와 같은 그런 방식의 AI 로봇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군사 로봇을 개발 중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만화나 영화 같은 일이 야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는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힌 3단체들은요 현실화될 일들을 미리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은 3단체를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미디어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들을 길들이는, 길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코끼리나 곰, 사자들을 사육사들이 어릴 때부터 길들이잖아요. 왜 길들이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종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들이는 것이잖아요. 사람도 길들여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은 단순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종 미디어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더욱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든지 없든지 내세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고 사는 가운데 그 결과 세상 종로, 세상의 세상 종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 세상은 최소한 먹는 것은 줘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요. 배까지 굶기면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루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전체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의 문제지만 현재 유엔 UN 국제 기구를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를 훨씬 넘어서 영향력이 있는 단일 정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기본 소독제가 전 세계 각국마다 도입이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없어도요.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낼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 감각과 또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과거의 현장과 또 오늘의 현장과 그리고 미래의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생들을 만나서 여러분 복음 지내 보셨습니까? 무당이라고 말하면요. 무당이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과거의 현장에는 참 통했는데 오늘의 현장까지도 통했는데 미래의 현장에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대 흐름을 타면서 사단이, 흑감이 어떻게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말은 전도, 성교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과 같은 각종 미디어 그 속에 있는 흑암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문화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과거 현장이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오늘의 현장이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미래의 현장이 흐름흐름으로 보여지십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고 또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헷갈리죠? 성경 66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남방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그 망하기 전에 활동한 왕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이사야를 우리는 신약의 선지자라고 부를 만큼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이사야서 53장의 십자가의 권한에 대한 예언이 정말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약 700년 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존서 1장 23절,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둘중 하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든지 아니면 무신종,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냥 오다 가다 우연으로 앉아 있든지 둘중 하나겠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행함은 영어 번역으로는 액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말씀 속에서 나오는 칠대 망대를 가지고 아침, 낮, 밤에 하는 삼집중을 통해 24에 도전하라는 것과 또 후대와 치유와 이3집세 가지들 이를 위한 금토일 시대. 여기에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삼집중 세 가지들 이를 위한 검토의 시대, 제가 율법을 잣대로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리고 이사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응답입니다. 복음의 응답이란 이미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과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과 일들,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일들을 우리는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음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또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그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도 스그 참된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현장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심부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먹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응답, 새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남길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나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네 역사 교통 총만 하심이 육에 잡혀 오늘만 보고 세상에 잡혀 내 먹거리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전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